안녕하세요. 번 프로젝트 최혜선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서형 악성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. 뭐 문서형 악성 코드의 종류는 이제 취약점마다 또 다양하고 또 유포되는 악성 코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. 현재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로 꼽으시면 되겠습니다. 일종의 한 사례는 저번에 한번 봤던 그 매크로를 활용한 엑셀의 매크로 기능이나 워드의 매크로 기능을 활용한 그런 문서형 악성 코드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. 이번 시간은 뭐 매크로는 전에 봤으니까 다른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취약점에 따라서 그 분석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, 그 취약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몰라도, 그 취약점이 실행하게끔, 최종적으로 실행하게끔 하는 코드는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잠깐만요. 네, 그래서,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를 하나 찾았다.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문서가 있다. 하면 사실 이 분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, 올리는 거예요. 어디 올리느냐? 가상 환경에 이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가상 머신에다가 올리는 거죠. 올리면은 실행이 되고, 그럼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워드 밑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접속한 경로도 나올 거고,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. 하지만 이게 이렇게만 이제 분석을 하면 안 되고, 만약에 어떤 이 문서에서 어떤 정보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이 워드 부분, 이 워드나 뭐 또는 한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아래야 한글 그런 HWP 파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파일들에서 어느 부분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. 이 문서형 같은 경우는 이제 OLE 형식이라고 해서 이좀 복잡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일종의 어떤 zip 파일 형태를 가진 것도 있고요. 뭐 RTF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RTF라는 그런 형태를 가진 애도 있어요. 그래서 OLE는 일단은 zip 형태로 가지고 있고, 얘는 그 안에 어떤 오브젝트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문서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끔 불러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OLE를 하나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분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. PDF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. 비슷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르죠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, 모두 다 어떤 뭐 인터넷 통신이라 그러면 인터넷 통신은 다 비슷비슷한데, 거기서도 뭐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. 얘도 그런 형식이랑 비슷해요. 문서라고 하면은 문서형 거의 다 비슷한데 얘네만의 어떤 형식이 좀 있는 거죠. OLE는 OLE, PDF는 PDF, RTF는 RTF만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, 어쨌든 걔네의 가장 큰 개념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. 이런 오브젝트를 갖고 있어서 이런 따로따로 어떤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, 얘네 안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거나 뭐 요런 형태들이 좀 있어요. 어떤 URL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URL에 접근을 해버린다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취약점들이 있습니다. 뭐쉘 코드를 여기 넣어놓으면은 그쉘 코드가 뭐 오버플로우 나면서 실행이 된다든가, 결국에는 그런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수많은 오브젝트들 중에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으면 끝나요.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익스플로이트 하는 그런 취약점에 따라서 CV 넘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디 있을지가 다 다릅니다. 예, 다 달라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상 환경의 테스트를 다 해보려면 그 익스플로이트 발생하는 그 버전에 맞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뭐 힘이나 어떤 스택에 관련된 익스플로이 관련된 그런 취약점 분석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분석하기보다는
가서 볼 거예요. 최근에 있었던 거나 뭐몇 개만 여기서는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하면 그것만 따로 파티션을 빼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다양하고 또 굉장히 문서형이라는 그 포맷을 분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맥락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볼 수는 없고요. 다볼 수는 없고 저희는 일단은 첫 시간에 RTF 한번 보고요. 그리고 한컴 취약점 하나 보고요. PDF는 이번 시간에 굳이 보진 않을게요. 이게 원래 없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마음대로 막 추가시켜가지고 뒤에다가 아이 그래도 이거는 챕터를 따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이제 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능한 한 많이 담았고요. 나중에 또 정리해서 또 전달 드릴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들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RTF나 PDF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죠? DDE 취약점 정도? 뭐요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이번 시간에 이 챕터에서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. 당연히 이거는 다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. PDF 말고 한컴을 볼 거예요.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에서 찾아낸 그런 조각들을 모아 모아서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. 실습과 함께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